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 교사 엄마 장하나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업로드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동안에 과제를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되어서 그동안 영상을 많이 찍지 못했습니다. 영상을 늦게 올리게 된 점 죄송합니다. 오늘은 설명해 드릴 내용은 영어는 아니고요.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건데요.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제가 영포자였던 것처럼 수포자이기도 했거든요. 고등학교 시절에. 그래서 대수를 하고 나서 공부법을 하는 법을 배우고 나서 어떻게 하면 수학을 효율적이고 안 까먹게 배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성인이 되어서 20살이 되어서 배웠기 때문에 그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마련해 보았습니다.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방법은 크게 네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마인드맵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마인드맵이라는 것이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놓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나뭇가지처럼 뻗어나가는 그런 마인드맵이 있고 또 도표식으로 생겨서 마인드맵이 좀 약간 더 정교화되고 세분화된 마인드맵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정교화된 마인드맵, 수학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정리화된 마인드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직접 고등학교 끝나고 재수를 했을 때 고등학교 수학 과정을 공부한 그 자료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정교화된 마인드맵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나뭇가지로 쭉쭉 뻗어나간 약간 헝클머리화된 마인드맵이 아니라 좀 약간 정교화된 마인드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첫 번째 들어가는 칸이 바로 여러분들께서 수학 교과서를 펴셨을 때 수학 교과서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대단원이잖아요. 그래서 목록을 인덱스 부분을 수학 교과서를 맨 첫 장을 보시면은 대단원, 소단원, 중단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중에서 대단원을 바로서 여기에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세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데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줄에 적는 것은 바로 중단원입니다. 중단원에 나오는 목록이 그대로 교과서를 펴시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대단원은 무엇이 있냐면은 다항함수의 적분법이 나와 있는데요. 다항함수의 적분법, 그리고 나서 그것이 바로 세분화된 중단원. 중단원에 무엇이 나와 있죠? 여러 가지 정적분에 관한 문제, 그리고 넓이와 적분, 적분을 구해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겠죠. 적분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나서 속도, 거리와 적분, 적분을 이용해서 속도와 거리를 구하는 방법,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중단원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소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단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교과서를 좀 더 첫 번째 장을 넘겨서 좀 더 교과서를 많이 넘겨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중단원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정적분과 무한 급수, 표측과 곡선 사이의 넓이, 두 곡선 사이의 넓이, 속도와 거리. 그래서 여기 중단원에 소속된 중단원 1에 소속된 소단원 1, 소단원 2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적분에 관한 문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와 정적분과 무한급수로 되어내어진 그것이 두 개 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수학 교과서를 펴시면은 관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보시면은 눈만 있으시면은 누구나 다 이거 적으실 수 있으니까요. 적는 거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단원 2에 해당하는 게 바로 무엇이죠? 넓이와 적분에 해당하는 것이 좌표측과 곡선 사이의 넓이와 두 곡선 사이의 넓이, 넓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넓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해하셨죠? 이것이 바로 소단원에 대한 것이었고 네 번째 마지막 칸에 적는 것이 바로 소소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다 소소단원이고요. 소소단원은 역시 교과서를 좀 더 많이 펼쳐서 보시면은 중단원 안에 세분화된
부서가 바로 소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소소단원이겠죠? 그렇죠? 소단원 안에 있는 소소단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이 있고 중단원, 소단원, 정적분과 무한급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정적분과 무한급수의 관계와 무한급수를 정적분으로 나타내는 방법, 이것이 바로 소소단원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검정색으로 펜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관계는 교과서로 표시면은 초등학생이라면은 초등학생 고학년부터라면은 누구나 혼자 쉽게 할 수 있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은 부모님께서 도와주시면은 얼마든지 이 관계와 검정색깔 안에 들어간 것을 넣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안에 보이시는 것은 다 채워 넣으셨다면은 그 다음에는 눈에 띄게 보이는 이 빨간색이 있죠. 이 빨간색이 오늘의 관건입니다. 이 빨간색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여러분께서 채워 넣으셔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소소단원부터 빨간 것을 적는 것입니다. 소소단원부터 적는 것은 빨간 것인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은 어떤 의미냐면은 fx의 한 부정적분을 fx 대문자로 표현한 것이다. 속도와 거리, 속도 곱하기 시간은 거리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거기 그 빨간색에 들어가시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께서 개념을 이해를 하셨잖아요. 수학 개념을 이해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속도와 거리는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거속도 아시죠? 거속도 해가지고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적은 그 공식을 적으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공식을 적는 것보다는 이 빨간색으로 개념에 대한 원리를 적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의 공식을 여러분 적기보다는 근의 공식이라고 이 소소단원의 근의 공식이 나와 있다면은 근의 공식에 해당하는 x를 구하는 방법은 2a분의 어쩌고저쩌고 공식을 적기보다는 그 공식을 유도하는 원리 있잖아요. 근의 공식의 원리는 무엇이죠, 여러분? 근의 공식을 유도하는 원리는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나와서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완전 제곱식 형태로 a 가로 열고 x 제곱 어쩌저쩌고 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공식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그리고 나서 그 완전 제곱식을 사용하는 원리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수학 개념이든지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 공식의 목적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의 목적 어떤 것일까요? 근의 공식에 개라는 개념의 목적은 x를 인수분해하기 힘들 때 구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적으시면은 내가 그 나중에 이 포트폴리오 안에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개념 마인드를 포트폴리오 해서 나중에 보실 때 아 이 소소단원에 적은 개념이 어떻게 근의 공식이 이루어져 있지 어떻게 공식이 만들어낼 수 있는지 유도하는 방법을 이 빨간색 글씨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개념의 목적을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말 중요해요. 개념의 목적을 이해해야지 한국 수능 문제를 풀 수가 있잖아요. 수학 문제는 개념의 목적이 다 이렇게 모아진 총집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의 목적을 이용하고 근데 공식을 까먹어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 마인드맵을 통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이것은 어느 국적에 있는 상관없이 한국 학교든 미국 학교든 뭐 핀란드 학교든 중국 학교든 이 마인드맵은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사용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께서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보이시면은 빨간색이 이 선 사이에도 적혀 있죠. 이 선 사이에 적혀 있는 거는 중단원과 소단원, 소소단원과 소단원, 중단원과 대단원 사이의 관계를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적은 것인데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근의 공식이 있고 완전제곱식이 있고 인수분해가 있잖아요. 세 가지 방법으로 근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운 거. 그 근을 구하는 공식, 인수분해를 통해서 근을 구하는 공식, 여러 가지가 근의 공식이 나와 있는 것이 소소단원이라면 그 중단원에 해당하는 것은 근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적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학 교과서에. 그러면은 그것은 중단원하고 소단원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중단원
중단원에 나와 있는 것이 군을 구하는 방식이고 소단원에 나와 있는 것이 근의 공식이다 하면 근의 공식과 군의 공을 구하는 방법 사이는 무엇이 될까요? 군을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되겠죠. 빨간 글씨로 그 선 사이에요. 그죠? 나뭇가지 사이에 그런 식으로 해서 수학 마인드 맵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처럼 투명 화이트 관리를 하셔서 포트폴리오로 보이시면은 초등학교를 졸업해도 중학교 가서 이 포트폴리오만 보면은 수학의 개념 자체가 쫙 이해가 돼서 쉽고요. 중학교 넘어서 고등학교에 가도 수능 공부를 하는데도 이 포트폴리오 하나만 끼고 다니면서 초등학교에 떠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개념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쌓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의 그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이었고요. 이것은 사실은 아주 유명한 스터디코드의 수학 공부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정말 유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번째 수학 공부하는 방법은 why라는 것인데요. why는 한국어로 왜라는 뜻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 왜 틀렸는지를 고려하는 것은 아주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삼각형에 대한 문제를 틀렸다. 근데 틀린 이유가 아 내가 삼각형에 나는 정삼각형이 세 변의 길이가 같은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등변 삼각형이 나는 정삼각형에 해당이 되는 않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나는 정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했다. 그렇게 적으셔야 합니다. 왜냐면은 그냥 이렇게 적었을 때와 비교를 해보세요. 아 나는 정삼각형과 이등변 삼각형의 개념을 몰랐다. 이렇게 적으시지 마시고 틀린 이유에 대해서 y를 적는데 그 틀린 이유에 대한 y를 적으실 때 내가 정삼각형과 이등변 삼각형의 개념을 몰랐다라고 적기보다는 정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 이유는 내가 단순히 이등변 삼각형은 무조건 두 변의 길이가 같고 정삼각형은 무조건 세 개의 변이 같아야 된다고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이의 관계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 틀렸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틀린 이유에 정확한 그 뿌리 있잖아요. 그 나무 뿌리까지 깊게 파고 내려가서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를 빨간 색깔 글씨로 적으시면 됩니다. 틀린 문제 아래에다가 그렇게 해서 세 번 이상 같은 문제가 틀렸으면 그것을 바로 오답 노트에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에 들어가는 것은 Y가 세 번이나 들어간 거 왜 같은 문제를 세 번이나 틀렸을까 이런 식으로 대해서 좀 더 의미 있게 공부 수학 노트법을 수학 오답 노트를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첫째는 수학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께서 아마 바로 이제 글씨로 쓰시려고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 이거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근의 공식을 바로 적어서 풀려고 하기보다는 한번 머릿속으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문제가 물어보는 게 무엇일까? 출제 의도가 무엇일까? 어떤 공식을 사용하면 될까? 어떤 개념을 사용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인가? 이것은 먼저 머릿속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글씨로 적는 거예요. 근데 단 예외는 있습니다. 도형의 문제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머그루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시각화해서 그 문제를 시각화해서 그려보는 거는 먼저 하셔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식 같은 거, 숙제 같은 것은 먼저 적으시기보다는 내용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시각화해서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이해하시도록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념이 무엇일까? 이 출제자가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 어떤 개념을 이해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인가? 생각을 먼저 하신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수학 공부법 마지막은 교과서를 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지나치기 쉬운 게 수학 교과서를 펴서 예를 들면 함수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함수에 대한 그림이 나오고 설명이 잔뜩 나와요. 개념에 대한 설명. 그것을 다 대부분 지나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근데 그것이 개념을 이해하는 가장 큰 틀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무 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함수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져 있는지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슨 데카르트가 만들었다. 어떤 사람이 수학자가 만들었다.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는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을 여러분께서 아이들에게 그림화 시켜주거나 노래를 불러서 시켜주거나
아니면 정독을 해서 이해를 시켜주거나 어쨌든 간에 그것은 가장 중요한 수학의 개념의 핵심 원리가 되기 때문에 그 교과서 처음에 폈을 때 개념 문제가 나오기 전에 공식이 나오기 전에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을 아주 유의미 있게 한자가 있다면은 한자를 아주 유의미 있게 꼭꼭 씹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함수에는 어떻게 발명이 됐죠? 데카르트가 맞나? 데카르트 수학자 맞나?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가 파리가 천장에 움직이는데 X에서 Y로 움직이는 거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는지 수학화 글씨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산수로 쓸 수 있겠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발명된 게 바로 함수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수학의 원리가 어떻게 판단이 되었는지를 생각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엄마 수학 나중에 이거 문제 푸는 거 나중에 성인이 돼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내가 이렇게 수학을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수학 개념을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께서 실생활과 연관시켜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등차수열, 등비수열 이런 거 아시죠? 그래서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은행에 갔을 때 내가 이자를 1,000만 원을 내는데 나중에 3년 후에 이자가 몇 퍼센트, 0.1%일 때, 0.01%일 때 얼마큼의 돈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실생활과 연결시켜서 개념을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수학을 공부하는데 유의미 있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마인드맵, 두 번째는 Y를 이용하는 거, 세 번째는 문제를 읽기 전에 시각화하거나 아니면은 머리로 곰곰이 개념 어떤 개념을 물어보는지 생각해 보시는 거, 네 번째가 바로 교과서를 펼칠 때 그림에 나와 있고 수학자의 설명이 나와 있을 때 그 개념을 곰곰이 씹어서 이해를 시키시도록 하라. 그것이 바로 네 가지 수학의 공부 방법이었습니다. 완전학습 개념법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질문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답변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미국 교사 엄마 장하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Woo!